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을 뒤덮은 전대미문의 좀비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산을 향하는 KTX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대한민국 긴급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과 살고자 하는 본능이 표출되는데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탄탄한 스토리와 숨막히는 긴장감, 대한민국 재난영화의 새로운 획을 긋는 작품. 다 들어올 수 있었죠? 영화 부산행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나홍진 감독의 곡성 모두 지난 5월 열린 제69회 칸영화제에서 활약을 펼친 영화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상우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영화 부산행은 대한민국에 퍼진 전대미문의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 탑승한 사람들이 벌이는 치열한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좁고 빠르게 움직이는 KTX만큼이나 영화의 속도 또한 긴박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쫄깃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공유, 정유미, 마동석, 김의성 등 충무로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뭉쳐 탄생한 블록버스터급 재난영화. 오늘 무비레시피에서는 칸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난영화의 탄생을 예고한 한국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박스오피스 1위 영화 부산행을 요리합니다. 잘나가는 펀드매니저 서구혁의 공유. 딸을 둔 아빠지만 일하느라 딸에겐 소홀하죠.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부산.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서구의 딸 수안의 생일날. 수안은 생일 선물로 부산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서구와 수안은 부산행 KTX에 오르게 됩니다. 야,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야, 윤성아. 아, 진짜 시끄럽게. 아니, 미안해, 미안해. 한때 주먹 세계에 있던 남자지만 결혼 후 애처가가 된 상화역의 마동석과 아내인 성경역의 정유미. 야, 경진이, 네가 여기 웬일이냐? 나 니네 응원단장 됐잖아. 또 다른 승객인 야구부 주장 영국역의 최우식과 응원단장 진희역의 안소희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부산행 KTX에 오릅니다. 그런데 KTX 박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KTX 내부,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다친 환자를 구조하려는 여승무원.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친 줄 알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승무원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순식간에 기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하나둘 사람들은 경계하고 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딸 수안을 안고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서구. 일단 딸을 안심시키지만 갈수록 상황은 심각해져가죠. 아내 성경과 곧 태어날 이세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상화의 몸부림.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구분되기 힘든 상황에 영국과 진희까지. 그때 영화 속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 용성역의 김의성은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합니다. 다 쫓아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의 모습에선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죠. 폭동이라는 거짓된 발표로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기차 속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딸을 지키려는 서구, 아내를 지키려는 상화, 그리고 친구들을 지키려는 영국과 진희까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 속 과연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부산행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감정과 이기심, 사회적 갈등,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각 캐릭터들의 사투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더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하죠. 공유가 맡은 서구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서서히 딸 수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인물입니다. 마동석과 정유미는 부부로 나오는데요. 상화역의 동석은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성경역의 유미는
침착하고 빠르게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충무로의 블루칩 최우식과 안소희는 고등학교 야구부 에이스 영국과 야구부 응원단장 진희를 맡았으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재난을 믿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 고등학생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마지막 고속버스 회사 상무 용성역의 김의성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핵심 인물인데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본성을 완벽하게 그려내서 그게 긴장감을 배가시킵니다.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놓인 7명의 주인공이 전달하는 영화 부산행. 그렇다면 배우와 감독이 생각하는 부산행은 어떤 영화일까요? 일단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패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소시민들이었으면 좋겠다. 뭐 여기에 아주 뭐 특수부대 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되게 특수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물들이 여기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뭐 한 장면을 꼽기가 힘들 만큼 여러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고 애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 제 딸과 함께 기차를 타다 보니 수환이와 저와의 어떤 그 마지막 씬이 좀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환이가 이제 저에게 그렇게 아빠라고 절규하면서 소리치는 그 수환이의 어떤 잔상이 꽤 오래도록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영화를 촬영하게 돼서 되게 설레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장면들이 아직도 신기하고 마냥 놀라면서 봤는데요. 제 연기를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완성된 걸 배우분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보니까 되게 보람되고 되게 네 감정적이게 될 정도로 막 눈물을 좀 흘렸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그동안 했던 악역들을 다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비호감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대로 그냥 제가 뭐 변명을 하자면 우리 사회에 정말 있을 법한 그 좀 이기적이고 그냥 사회에 돌아가는 거에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저씨가 그럼 보통 아저씨가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그런 아저씨가 이런 급한 상황을 만나면 얼마든지 이런 그 진짜 절대악 같은 그런 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보여줄 수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더라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타게 된 부산행 KTX 열차. KTX 밖 현실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죠.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열차를 놓치지 않고 부산으로 가는 것. 하지만 열차 또한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숨기고 대처에 미흡한 정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는 자신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극한 상황.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442km.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어쩌면 영화 속 모습들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영화 부산행입니다.